자, 그러면 이제 도구용기 씨. 왔다 갔다 하는구나. 아니,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저기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박 난 게 엄마의 바다 하잖아요. 우리 엄마는 전 캐릭터가 다 있어요. 저 이창우 씨도 거기서 뜨고 뭐 조용기 씨도 거기서 고소영이 뭐가 전부 기억나. 그 당시 난 이형이 잘 돼서 좋았는데 이형 앞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. 그러니까 역할이 너무 멋있으면은 그걸로 이제 눈에 익숙해진 게 시청자 눈에 익숙해진 배우가 되는데 이제 독고영재라는 인물이 그거보다 더 멋있을 수가 없어. 어우 여기서 내놓으면은 내놓는 말마다 너무 멋있으니까 뽐나니까. 요즘 사실 네. 그 실장님의 원조예요. 저 멋있는 실장님 멋있는 실장님. 어, 그렇죠. 연애 편지니까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봐요. 엄청 그거 한 방에 드라마의 위력이 그렇게 있고 그거 한 방에 딱 되니까 한순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. 어, 막 독고영재 독고영재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. 맞아요, 맞아요. 어? 본인도 잊을 수 없는 드라마가 됐죠. 그러니까 아유, 그 마지막 뭐. 마지막 날 녹화한 날 마지막 장면이 딱 끝났어. 네. 스튜디오를 나와서 분장실로 쑥 들어오더라고. 네. 근데 딱 들어오는데 이 영재 형이 이렇게 해갖고 수건을 꺼내갖고 아 형 왜 울어? 어, 왜 그래? 뭔 일 있어? 어떻게? 얘는 눈물이세요? 엉엉 울었어 그 드라마 끝나고. 처음으로 이제 무명으로 있다가 정말로 20명당 메이저에 이제 아, 그게 나한테 왜 더 적어 했냐면은 그게 내가 들어갈 때는 10회만 나오기로 한 거예요. 아, 사실은 10회만 나오기로 했었는데 결국 끝나는 씬까지 나오는 게 그게 60m에 끝난다 그랬지. 그때 연장을 해가지고 정말 나름 이런 게 있잖아요. 독고영재와 이덕화가 친구잖아. 네. 아. 근데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덕화 형은 이메이저 탑스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름 다른 계통에 계신 것도 아버님도 이쪽 연예 계통에 계신데 방송에서 이렇게 들 보면 어? 아유 덕화는 저렇게 나와서 이놈은 뭐를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버님한테도 괜히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때 아마 상을 받으셨어요. 그래서 수상 소감에서도 울먹거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. 아. 야, 기억납니까 그때? 아, 그럼 그래. 잊을 수가 없지. 왜냐면 그 내가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최민수 있었고 전영록이 있었고 네. 다 있거든. 아, 예, 예. 아주 그 당시의 스타들 오, 잘 나가는 아버지가 이렇게 테레비 보다 영록이 나오고 그 민수 나오면 채널 돌렸다니까.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내가. 아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걸 돌리시는구나. 그러면 TV를 좀 하시지. 그때는 영화 배우와 소위 얘기는 탤런트를 딱 구분을 줘놓고 솔직히 영화를 하는 자존심이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. 예. 방송 가는 거를 우습게 알았어요. 튀어나가는 아, 어떤 자존심 시키는 예, 예, 예. 그리고 내가 방송 그거 했잖아 엄마의 바다 딱 충무로 나갔더니 내가 누구나고 얘기 못하지만 뭐 유명 감독인데 내 후배지 어 탤런트 나오셨네. 아, 약간 이제 비아냥되는. 나 조금만 우리 아들들 생각했으면 그냥 갈 것 같아. 진짜 화나셨나 보다 지금. 아, 진짜. 이 정도면 약간 양분화되는. 뜻을 알잖아 뜻을. 예, 예, 예. 야 이 바닥에다 내 아버지가 50년 평생을 바치고 내가 몇십 년을 바쳤나 이게 딱 뜨는 거야 순간적으로. 예. 형은 탤런트지. 나는 버라이티 나가고 그렇게 됐어. 내가 이제 드라마도 하고 영화도 네. 하면서 영화를 많이 하다가 버라이티를 쭉 나가기 시작하는데 영화판에 딱 갔더니 무슨 네가 조용기냐 이런 소리도 했어요. 네가 조용기냐? 진짜 조용기냐? 아니 그렇지 그렇지. 네가 조용기도 막 조용기냐 이러니까 얼마 열받아. 그래서 네가 조용기냐 얘기 좀 한마디 또. 아니 그 남이 정말 존경하니까. 그분들이 또 내가 또 충무로에 가면은 야 난 요즘 너 때문에 웃는다. 야 역시 뭐. 아니,